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라스타일 먹고자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할 거예요. 바로 앞에 있으니 잘 따라오세요. 그럼 출발! 먹고자는 베이지카 포켓몬으로 노말 타입입니다. 진화 방법은 먹고자와의 친밀도가 2를 20 이상이 되면 진화할 수 있습니다. 특성은 픽업과 두꺼운 지방이며 숨겨진 특성은 먹보입니다. 픽업은 아무 도구도 주고 있지 않다면 10%의 확률로 아이템을 주워오며 두꺼운 지방은 불꽃과 얼음 타입 공격의 데미지를 반으로 줄여줍니다. 먹고자를 공격하기 좋은 타입은 적투이며 공격 효과가 없는 타입은 고스트예요. 바이올렛에 나오는 먹고자의 설명은 먹이를 먹는데 열중한 나머지 몸의 털 밑에 숨겨놓은 먹이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만다고 하네요. 오늘은 테라스탈로 변한 먹고자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